배양육을 연구 개발하는 이 회사는 단순히 동물성 단백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제 존재하는 식재료의 맛과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는 건데요. 세포로 배양된 새우를 개발해 다양한 요리에 응용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지금 이 단계는 독도새우 세포를 배양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혈청 배양액에 독도새우에서 추출한 세포를 접종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는 다양한 단백질 식자재는 고유한 맛과 향, 그리고 저마다의 독특한 식감이 있습니다. 새우와 동일한 함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얻는다고 해서 새우와 같은 맛을 가질 수는 없겠죠. 기업은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독도 새우의 단백질 성분뿐 아니라 식감까지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무혈청 배양액과 배양육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구조체 기술을 이용해 독도 새우 배양육 시제품도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세포 배양 새우는 어떤 맛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손으로 만든 제대로 된 새우 요리를 맛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독도 새우를 이용한 네 가지 요리를 만들 건데요. 타코, 버거, 베이컨에 감싼 킹 독도 새우랑 치폴레 양념에 버무려서 구운 킹 독도 새우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이경호 셰프가 드디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새우 타코를 만들어 봅니다. 직화 같은 센 불에 부서지진 않을지 걱정도 되는데요. 다행히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먹음직스럽게 구워졌네요. 다음은 베이컨에 감싼 독도 새우 요리입니다. 베이컨과 새우,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감칠맛 가득한 소스까지 잔뜩 뿌려주면 고급스러운 베이컨 새우구이가 완성되고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새우튀김도 만들어봅니다. 바삭바삭한 식감이 영상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데요. 새우튀김 단짝! 새우버거도 요리해봅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세포 배양 새우. 배양육은 단순히 육식을 대체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자체로도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았지만 이처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세포를 키우고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저희가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공급해드릴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상품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이 맛은 어땠다, 여행도 추억을 하고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오감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상품화하고 싶기 때문에 아이템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